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파크 마법봉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도 투사체 속도 분열된 데다가 만들 건데, 요즘 문신을 투사체 속도까지 써서 하는 빌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기본 베이스는 한 11딥, 12딥 정도 하고, 완성이 됐을 때 30딥에서 40딥, 그 정도 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베이스를 구해야 되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들어가는 옵션은 모든 번개 주문, 주문 시전 시 번개 피해, 그 다음에 주문 피해 들어갑니다. 에센스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84레벨이 되지 않아도 되지만, 시전 속도를 붙일 거면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83레벨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사체 속도는 분열돼 있으니까 상관없고요. 마지막에는 아이슬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간단한 작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준비물로는 그러면은 마법봉 하나, 에센스, 그리고 씨앗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막에 카오스 오브까지 필요하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한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이 주문 피해가 뜹니다. 비의 에센스를 바르게 되면 주문 피해가 뜨는데, 이제 주문 시전 시 번개 피해를 봐주고요. 그 다음에 다중제작 공격 속성 부여불 간 다음에 번개 부여하고 나머지를 제거하면 됩니다. 나머지를 제거한다는 건 이제 무작위 제거를 한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번개 주문이 있잖아요. 시전이죠. 그리고 번개가 또 어디 있냐면 공격 속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 속성을 제거하게 되면 주문 시전 시 번개 피해하고 여기 있는 모든 번개 주문, 이두 가지만 번개 태극이기 때문에 내가 번개 플랫을 봤다면 이제 모든 번개 주문이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문 피해를 보면서 주문 시전 시 플랫을 가져갈 겁니다. 왜 주문 시전 시 번개 플랫을 가져가냐면 모든 번개 주문을 확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에센스로 모든 번개 주문을 같이 봐주면 문제가 뭐냐면 플랫은 티어가 여러 가지 존재해요. 보시면 주문 시전 시 번개 피해가 1티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티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센스를 통해서 주문 시전 시 번개 피해 1티어를 봐주면 모든 번개는 태그가 딱 하나만 있는 겁니다. 번개가.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무작위 제거까지 좀 피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자, 그럼 한번 돌려보면서 주문 시전 시 번개 피해 1티어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범플렛 에센스로 하시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주문 피해를 어떻게 띄울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의 에센스를 통해서 하는 게더 확정적으로 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미로 한 번쯤 발라보려면 엑셀슬램 정도 괜찮거든요. 번개 주문 날라갔네요. 이게 140대 이상이 나와야 1티어입니다. 번개는 주문 시전 시 번개 피해. 자, 100이죠. 68, 113, 72, 144. 이거 2티어 같은데? 145부터 1티어 아닌가? 아, 맞네. 아씨. 이거 스파크 마법봉. 아우. 자, 괜찮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빠르게 다시 돌려서 1티어 봐주면 되겠죠? 그리고 실수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나왔는데 불구하고 넘기는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 에센스가 가격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제가 5딥치를 사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띄워줬습니다. 주문 피해 에센스 붙어 있죠? 94퍼면 거의 순수로 볼 때는 2티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주문 시전 시 번개 피해가 1티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접두어가 꽉 찼는데 접두어를 비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들은 모든 번개 주문을 봐야 되기 때문인데, 다행히도 만화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적을 지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주문 피해, 주문 시전 시 번개 피해, 이두 가지는 시전 속성입니다. 그러면은 시전 속성 부여 불가를 하고 나서 소멸을 날려주면 되는 것이죠. 시전 속성 부여 불가 해주고 소멸, 얍! 그러면은 전미어가 날라갔죠. 좋아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시전 속성 부여 불가가 날아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에센스는 이제 집어 넣어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다중 제작하고 공격 속성 부여 불가를 붙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좀 맛있게 하려면 여기에 접두어를 크래프팅 해주세요. 접두어 크래프팅 한 다음에 액자일 슬램을 하나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전미어가 두 개죠. 그럼 여기서 공격 속성 부여 불가를 해주면 다중 제작을 안 하고도 이딥을 아끼면서 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일부러 전미어에 줄을 채워줬다. 왜냐면 이후에 장막하우스 오브로 전미어를 채울 거기 때문에 옵션 하나가 잡 옵션이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우지 못하는 거여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결국 나중에 전미어 작업할 때 접두어 변경 불가하고 장막하우스 오브를 바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격 속성 부여 불가하고 전미어가 꽉 찬 상태에서 이제 번개 부여해주고 무작위 제거를 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향받지 않는 아이템에 새로운 번개 속성을 부여하고 다른 무작위 속성을 제거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번개 주문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이후에 주문 피해나 주문 시즌 시 번개 피해, 번개 피해, 그리고 공격 속성 부여 불가,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주문 피해하고 주문 시전 시 번개 피해가 날아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접두어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전미어에 있는 옵션이 날아가야 맞는 거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붙어라. 얍. 자, 그럼 무조건 번개 주문은 들어갔고요. 나이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딥 이상 번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아름다운 접두어가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접두어 변경 불가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전미어에 장막을 붙이고 싶으면 이제 아이슬링을 맡기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시간을 좀 아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꽉 찰 수 있지만 장막에 카오스 오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는 시전 속도를 조금 높게 가져가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전 재련을 하시면 되겠죠. 대신에 주치화기 뜰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장막의 카오스 오브를 이용해서 한번 장막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막을 해서 도움이 되는 거는 더블 데미지, 떱댐 있죠? 그리고 집중하는 동안 떱댐도 유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희귀적 치배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지만 장막을 붙일 때 옵션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안 뜰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지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나는 꽉 차는 게 정말 싫다면 이제 아이슬링을 하고 나서 원하는 장막이 안 나왔을 때 접두어 변경 불가를 한 다음에 정제를 날리고, 그러면은 전미어 날아가고 다시 접두어 변경 불가 붙인 다음에 다시 아이슬링을 하는 식으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업댐 노리고 시소크랩 하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한번 가볼게요. 장막에 카오스 오브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줄만 남았으면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장막을 붙였을 때는 내가 원하는 옵션이 나오기에 좀 좋게끔 내가 필요한 옵션을 미리 붙여놓으면 그 옵션은 장막을 깠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기 피해 배율 뭐 이런 거 박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크랩도 21%네요. 그럼 시전 속도까지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공격 속도를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 속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자, 가중치를 보면 다 똑같아요. 이것도 결국은 가중치가 1000이기 때문에 뭘 막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입맛에 맞게 막아주시고 까줘요. 자, 시전 속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전 속도는 결국 크랩으로 붙여도 수치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짓고 싶다 하시면은 뭐 치명타 피해 배율 정도 달아주시거나 떡댐 정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시면 30딥에서 40딥 정도 받을 수 있겠죠. 좀 있는데 그냥 35딥에 올렸는데 이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판매가 되고 나서 한 번 더 진행 중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번개 부여하고 무작위 제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문 피해가 날아갔을 때도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합니다.
저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접두어 변경 불가를 하고 장막 하우스 오브를 접두어에 넣으셔서 주문 피해 또는 번개 피해를 띄워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전미어에 뭐 시전 속도를 띄워주시고 이제 크래프팅으로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장카를 바로 발라버려서 접두어에 넣었습니다. 그럼 번개 피해 또는 주문 피해가 뜨면 돼요. 자, 주문 피해 73% 너무 잘 떴습니다. 너무 야물딱지게 만화 재생 속도까지 가져갔다는 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접도 변경 불가하고 시전 재련을 해도 되지만 이제 액자 슬램 정도는 하나 박아봐도 되는 이유가 전미어가 하나 비어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확도가 아주 정확하게 떴는데요. 이런 쓰레기 같은 거는 바로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접도 변경 불가하고요. 한번 D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시전 속도, 공격 속도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투사체 속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전으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거든요. 예, 공속도 나와요. 마법봉인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전 재련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치명 재련을 해서 뭐 일치배를 띄워도 되긴 하는데 치명타도 결국 뭐 주치확 뭐 여러가지 있죠. 선택인 것 같아요. 본인이 띄우고 싶은 걸로. 저는 뭔가 시전 속도를 잘 띄울 자신이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재련을 하시다가 꽉 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결국 아이슬링을 접두어에 넣었기 때문에. 자, 저는 어차피 시전하면은 주치확 1티어 아니면 시전 속도 1티어 나오겠죠? 무조건이죠? 꽉 차면 리얼이라고 하시는데 그럴 일 없죠? 주치확 1티어. 봤죠? 네, 이렇게 해서 시전 속도 크랩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대충.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또 팔아주면 되겠죠? 본인이 어느 정도 제작에 투자할 수 있는 정도만 투자하셔서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그나 게임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